엔단에 브레이크 밟고 있었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뒤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그 과실은 안 안녕하세요.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토크온, 예, 토크온 저기 그 사고 전문가, 예, 코문철이고요. 네네. 블랙박스 영상 혹시 있을까요? 네, 있겠죠. 저는 렌트카 탔으니까. 아, 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빨간불이라서 신호 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그냥 꼬라 박았어요. 빨간불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꽝 하고 네, 뒤에서 박은 거죠. 박아버렸어요. 누가 박았죠? 상대 차량이요. 상대 차량이 네. 선생님 차량을 박았나요? 네. 아하, 선생님 렌트카였고요. 네. 그 면허 있으시죠? 아, 있죠. 뭐가 걱정돼서? 아니, 걱정된다기보다는 합의금을 얼마를 받는 게 적절한 건지. 다치셨어요? 다쳤죠. 근데 어디가 그렇게 다쳤나요?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어깨랑 허리가, 네. 네, 평소랑 다르게 계속 뻐근해가지고,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럼 보험사에서는 100대 0으로 합의를 받나요? 아니, 아직 합의가 안 나왔다는데. 아직 합의가 안 끝났어요. 아, 그래요? 상대방은 인정을 안 하나요? 아니요, 인정했어요. 인정하는 거 제가 녹취도 따놨고요. 예. 빨간불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뒤에서 박았으면 100%죠. 그니까요. 그것은 뭐 걱정이 되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합의금 얼마나 받는 게 적정한 건지 여쭤보려고. 아, 합의금을 그냥 적당히 한150 받아야 되네요. 100. 시속 몇 킬로로 뒤에서 선생님을 박았나요? 세게 박은 건 아니고 한 5, 6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5, 60으로 박았다면 상대방이 운전 미숙이거나 휴대폰 뭐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휴대폰, 제 생각에. 네, 아, 운전 미숙이네요. 저 한눈 팔을다가, 네. 네네. 일단은 보험 그저 렌트카니까 뭐 차에 대한 그건 이제 대물 같은 경우는 뭐 알아서 하게 될 텐데 대인이 문제인데, 그 병원을 자생병원으로 가시면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네네. 네. 병원을 왜안 가시고 토크온하고 자빠지셨는지 좀 아, 여쭤봐도 될까요? 병원에서 치료는 받고 있는데, 네. 합의금이 입원도 안 서서히, 하셨어요? 서서히 올라갔더라고요. 아니요, 입원할, 입원했어요. 아, 입원하셨구나. 네, 입원 2주 했고요. 아, 2주. 통원 치료 받은 지 지금 한두 달 정도 된것 같은데, 처음에 120을 불렀어요, 합의금으로. 네. 근데 저는 치료를 더 받고 싶더라고요. 허리가 뻐근해가지고. 네네. 알바할 그리고 때마다 허리가 끊어지고. 치료하면서 본인이 손해봤던 거에 대해서도 이제 피해보상을 청구해야죠. 네네. 네네. 선생님 지금 하시는 일이 알바하시나요? 아, 저 학생이에요. 네. 아, 학생이시고. 네. 그러면 이제 뭐그 입원하시면서 저 손해봤던 게뭐 어떤 것들이 있죠? 표면적으로, 금액적으로 이게 손해봤다기보다는 학교 수업을 못 들은 거밖에 없죠. 딱히 알바 두번 정도 빠지고. 네. 그런데 120을 불렀는데 상대방이 안 해준다고 했나요? 아, 나올림. 120을 불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얼마를 아, 받는 게 시원 강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얼마를 받는 게 적당한 건지 몰라서 사람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가지고. 치료비는 얼마 나왔어요? 치료비 금액은 다안 봤는데 사진 찍은 거랑 합쳐서 한100 정도 나온 것 같던데요? 100만 병원 상여비 원 받았어요? 플러스 이제 그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고 싶으신 거군요. 네네. 한의원? 한의원인가? 한방병원? 네. 입원했었거든요. 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여기는 어차피 얼굴도 안 보이는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하는 이제 익명 그 플랫폼이잖아요. 토크온이. 네네, 솔직히 나이롱 환자시죠? 네네. 네네. 왜 이렇게 양심 없이 살아요? 뭐가 양심이 없어요? 아니, 이거를 사고 난 거를 자신의 이제 뭐제 뒤에서 처박은 거,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자꾸 이제 안 아픈데, 그냥 버틸만, 솔직히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이거를 계속 이제, 예, 어떻게든 돈 많이 올려 쳐갖고 이걸 어떤 인생을 이제 그걸 이제 발판 삼아서 어떤 그 한탕 해보려는 그것도 뭐 몇백만 원 선으로 예, 100만 원 넘게 어떻게든지 받아가지고
한탕 해보려고 하는 선생님의 그 모습이 상당히 좀 역겨워요. 아니, 근데 본인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제 시간을 뺏길 정도의 입원을 할 정도라면은 저는 사고 안 나는 게 가장 좋은 거겠고. 근데 진짜로 사고 내가 났으니까 하는 소리잖아, 이 새끼. 그러니까 이런 씨발람을 봤나. 저거 시청자 같은데요. 불만 있나 봐요. 자, 시원님, 방 파세요. 제가 뭐 자꾸 뭐 아는 척 한다, 뭐 어쩐다 그러는데. 아, 방 파세요. 방 파세요. 방못 파죠? 방못 차죠? 못 파죠? 쫄았죠? 아니, 방도 못팔 거면 왜. 새끼. 넘어가겠습니다. 인천 나으러 소화라. 아, 반갑다. 아, 근데 반말 박니? 그건 아니고. 야, 돈좀 있다고 사람 이렇게 갈지해도 되니? 아니야, 난너 돈이 얼마 없어. 버는데? 야, 나와라. 몇 살이야? 나 36이다. 형 40살이야. 말 놔도 되지? 몇 년생이신데요, 형님? 82년 개띠. 아, 40살이시구나. 알겠습니다. 형님으로 모실게요. 그래, 나와라. 경로사상 못 참지. 그래, 인천 나와라. 예. 너 코트 아니지? 맞아요. 코트라고? 예, 맞아요, 형님. 아, 지랄하네, 이 새끼야. 코트 아닌데, 아, 목소리가? 형님, 근데 반말은 괜찮은데 욕은 하지 마세요, 형님. 그래. 형님이 나보다 나이 많다고 저한테 욕할 권리는 없으시잖아요. 코트 맞네! 예예예. 아,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세요. 야, 잠깐만, 야, 코트 너 방송 어디서 하지? 아, 아프리카에서 합니다, 형님. 잠깐만, 목소리가 코트 맞는데? 아, 형님, 그저 맞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그만 호들갑 떠시고요. 맞네, 와, 코트 아,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아, 아, 왜, 야, 코트야! 아, 왜 흥분하심? 아, 야, 코트야! 형님, 다른 분들도 계신데 굳이 저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맞다, 좀 맞다. 아, 미안. 관장으로서의 그거 좀 지켜주세요. 그래. 예, 형님, 아침 많이 말씀하세요. 나셨네. 아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저도 반갑습니다, 형님. 야, 씨발! 이거 뭐야! 뭐, 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씨발 새끼야. 아, 왜 아, 자꾸 존나 욕지껄여, 불안해. 족발이니 병신같은. 씨발, 나이 40살 처먹고 40 병신 처먹고. 토크하는 개버릇 40살 처먹고. 왜 이렇게요? 쓰레기 새끼야. 아, 알았어. 야, 젖등심 같은 인천 새끼야. 아까부터 계속 욕지껄이하네, 그래. 병신같은 새끼가. 미안하다. 예. 코트성? 코트 대성? 일단은 뭐 형님 죄송하고요. 저도 뭐 욕하고 싶지 그래. 않아요, 형님. 예. 코트님. 예. 양망장에서 님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야, 그래서 아니 이 방에 아니, 어떤 형님, 방 관리 좀 하세요. 아니 아, 씨발, 너무 초짜 정말. 티나네 소매 형님. 아 형님, 잠깐만. 방 관리를 남자만 하시라고요, 방 관리를. 예? 근데 저희 방장도 유튜브에서 방송 아이 시끄러워 이 새끼야. 내려가 이 개새끼야. 형님, 방을 비번거는 거 어때요? 아, 비번 걸게. 예, 잠깐만. 형님. 코트 형왜살 관리는 안 해요? 아, 왜. 방 관리 좀 하세요. 아, 방 진짜 어수선하다. 아, 방 관리 진짜 왜 저러지, 저 사람? 야, 시끄러워. 야, 시끄럽고. 예, 형님. 아이고, 저기, 뭐야. 방송 많이 봤어요, 인천 아, 나올림. 형님, 그, 쟤, 무슨, 뭐, 저 한밤에 TV였는데 조영구예요? 자꾸 리포터 짓을 해요. 아, 짜증 존나 나네, 씨발. 코트성? 아니, 나는 방제목 아무것도 보고, 아니, 나는 방제목 대상. 보고 들어왔는데, 내가 형님이랑 지금 일면식, 아니, 뭐, 아니, 반가운 거 알겠다. 아, 그만하시라고. 그렇지. 아, 미안해요. 예. 너무 뜻밖의 인물이 들어오셔가지고. 예. 그냥 뭐, 씨발, 그냥.
개 학고 그냥 어? 쌉 보지도 않고 진짜 징그럽다. 아 왜 뭐가 징그러워? 왜 뭐가? 나영님 방 저 오기 전에 그 분위기대로 좀 해주세요. 아 예,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기 야, 지금 방장형 방송하는 데거든요? 아 내려가 씹새끼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야 자신이 야 자신이 좀 돈 좀 부자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그래도 뭐 최소 통장에 최소 천 이상 꽂혀 있어야죠. 네. 야 이 씨발라마 천 이상 없는 새끼 어딨어? 너 있어? 나이가? 니가 돈 많아 이 비용신 새끼야. 그래? 어, 너 그러면 아니, 너... 근데 형님 어... 이 방을 파신 그 저희가 뭐예요? 야 잠깐만 야 나오라. 예 형님. 잠깐만 내가 자 쪽지 하나만 보낼게. 그 코트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예예 예.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ESTJ요. 아 ESTJ? 네네 나 ESTP인데. 아 병신이다 방장. 아 미안해 이 씨발년아 병신이라서. 야 잠깐 어 재밌대가리 뒤지게 없다. 아니 지금 이걸 노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 노래. 아 이제 시비 걸려고 들은 거 아니죠? 이거 뭐 그래도 잔잔하게 노래 불러준다 그러는데 뭐 혼자서 무슨 목소리 다 쉬어가지고. 아니 난 노래 잘하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아 제대로 불러봐요. 나나나. 예? 나만 애타. 두 배세요? 뭐를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두 배보다 못 불러요. 왜? 왜 노래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 지금 방장님 노래 부르시 이게 뭔 노래야? 그랬구나 그랬어 좋았는데 넌 아니었나 봐 그랬구나 그때가 그런 줄 모르고 나 혼자 진짜 싫다. 아 방제 낚시 지리네. 아 이거 어떻게 잔잔한 노래야. 존나 듣기 싫다. 아니 방장님 노래 듣느니 유튜브에서 PC 프로그 쳐가지고 PC 프로그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겠네요. 맞냐? PC 프로그 맞아? 맞아? 소리 지르는 개구리잖아. 엔딩 드릴게요. 같이 누구랑 같이 있으세요? 예? 누구랑 같이 있으세요? 아 예 저희 집에 그 매니저랑 같이 지금 지내고 있어요. 링크 매니저요? 좀 주세요. 매니저? 예. 지금 연예인이요? 예예예. 예. 연예인이라고요? 예. 아 방장님 노래를 듣느니 저 이걸 듣겠어요. 개소리야. 아 이게 훨씬 더 듣기 좋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 링크 드릴 테니까 이거를 차라리 볼게요 진짜로. 아니 노래를 하시는 건지 뭐 하는 거지 관종도 아니고. 아 뭐야 이거? 아 강퇴 좀 해주세요 저런 사람들은. 네 잠시만요. 노래 제대로 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제가 이제 말했다시피 저는 이게 잔잔하게 불러주는 노래여가지고. 아니 잔잔하게 불러주는 거면 이 정도는 돼야죠. My angel, my angel, 나에겐 내겐 저 하늘이 어... 주신. 뭐야? 원앙 소리요. 시끄러워요. 죄송한데 그 목소리로. 아 제 목소리가 시끄럽다고요? 네네. 아니 방에 계신 분들 저분 목소리가 듣기 좋아요. 제 목소리가 듣기 좋아요? 말 안 하지? 아니 다들 안 듣고 계신데? 누가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노래로 따졌을 때 누가 더 잔잔해요? 방장님이요. 저래요. 아 방장님은 더 잘 부르신다고요.
저희 스파이 카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불러보세요. 네, 저 부르라고요? 네. 어떤 거 불러드릴까요? 아이유 노래요. 아이브 노래 불러주세요. 아이브, 아이브. 아이, 아 그런 거 말고 아이유 어떤 거 좋은 날? 반편지요. 네, 좋은... 반편지. 아, 드라마, 드라마. 반편지 레츠고. 반편지 레츠고. 전향신의 원앙 소리. 그런 비영신. 안 하세요? 아, 기다려, 기다려. 반주, 반주. 아나운서 아니에요. 이봐. 그날에 무한지생 할게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시끄러워요. 아 뭐야? 그 소리야? 아 필요 없죠. 그저 나를 지켜봐줘. 하이리어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야? 뭐 구독? 시끄러워요. 아 씨발 왜? 아니 근데 여기는 전자는 아 왜 내려요? 아니 전자는 내려요. 아 제 노래가 훨씬 듣기 좋았는데. 아니 잠잠한 노래방이 목소리 낮추셔야 돼. 다이어리님께서 별풍선 289개 아 나이다 나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찡구 아니 방장님이 더 잘 부르신다고요. 아. 재미없어요. 에스파이 카르나였습니다.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아니 방장님 노래 듣느니 방장님 네 아니 진짜 노래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노래 들으라고 이렇게 방을 홍보할 수 있어요? 아니 그니까 이제 잘 부른다는 그건 없잖아요 제목이 다른 아는데. 노래 한번 불러봐 주세요 그러면은 진짜로 진지하게 어떤 거 아이유 불러달라고요 아이유요 아니 훈수는 존나 들면서 아이유 어떤 거요? 아이유의 1분 1초가 그 노래 1분 1초가 금요일에 만나요 금요일에 만나요 이 남자 도대체 그 뭔지 몰라요 아 금요일에 만나요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요 고양이 소리 고양이 소리 시끄럽다고요 아니 근데 저 개가 고양이 소리 아니에요 젖먹었는데 저 그만 틀면 안 돼요? 고양이 아니, 소리가 아니라 개구리 소리예요 아 무슨 개구리예요 아 카리나 근데 좀 강퇴해 주시면 진짜 존나 듣기 싫다 죄송합니다 스파이크 아 제가 노래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뭔가 어정쩡한 느낌으로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아, 수밖에만 없는 건 나마도 해보세요 다시 불러주세요. 가사를 까먹었어요.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바보 같아서 아 목소리 많이 쉬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작긴 해야 됩니다. 아, 그 음색이 되게 네 뭐 약간 좀 무슨 공사터 같은 데서 텃밥 같은 거 엄청 많이 날리거나 시멘트 가루 같은 거 하루 종일 마시는 목소리예요. 죄송한데 얘 목소리를 뭐 사막 지역 갔다 오셨어요? 아니 뭐 황사를 드셨나? 내보세요. 아니 목소리가 내보세요. 되게 별로예요. 여자는 목소리 작게 내보세요. 여자는 저 목소리 작게 내보라고요? 네. 목소리 작게 내서 부른 거잖아요 방금. 크던데 되게. 아 존나 커요 님. 그러니까 목소리 되게 컸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더는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많은 날들이 아무 의미 없진 않겠죠 멀어지는 바람처럼 이 정도면 달달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좀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아니 다른 괜히 억까하지 마시고요. 아 진짜 그 목소리 무슨 성면 목소리가 나요. 아니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좀 편하게 들으면서 뭘 하든지 좀 잠을 잘 수 있는지 해야 되는데 되게 그쪽 아니 방장의 노래 들으면 잠이 오는 게 아니라 몽유병 걸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 저 진짜 순간 창문에서 뛰어내릴 뻔했어요. 아니 앞으로 이런 목소리로 이렇게 방제 낚시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죠? 목소리 작게 내서 그래요. 방장님 저는 애국가를 불러도 잔잔하게 달달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불러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진짜 꿈꾸는 변태 같아요 그냥. 하느님이 하사 우리 나라만 세. 그게 달콤하다고요? 네, 이거는 그 팔세토 창법이라는 창법인데요. 방장님 같이 우매하신 분은 100년이 걸려도 못 부르실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노래는 좀 실력 쌓는 거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다 보니까 느는 거잖아요 하면 할수록. 아 절대 안 늘 것 같아. 방금 노래 되게 못하세요. 홍금머 창법인가요? 무시할게요. 그게 이게 아무래도 저는 목소리를 작게 내다 보니까 제 저도 목소리 그 작다고요. 제 진성을 크게 못 내요. 아 방장님. 네 수고하세요. 네.